블랙톡 멜로망스 편 시작합니다. 누구세요? 저희는 감성 듀오 멜로망스이고요. 저는 김민석이고 저는 피아노 치는 정동환입니다. 본업 평생 못하기 대 잠 못 자고 매일매일 본업만 하기. 저는 잠 못 자고 매일매일 본업만 하는 게 낫죠. 진짜요? 네. 잠을 못 자는데요? 쓰러지기밖에 더해요. 저는 본업 평생 못하기인데. 본업 평생 안 하고 싶어요? 매달 일정한 그 월급이 주어진다면 아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할 것 같은데요? 동아님 절대음감인 걸 깨닫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사실 제가 완벽한 절대음감은 아니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막 이거 치면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고. 아 그거 진짜 신기해. 근데 이진아 같은 사람은 그렇다 그런다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훈련된 절대. 그러니까 절대음감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절대음감을 훈련해야 된다. 반절대를 반겨줘. 김민석에게 노래란, 정동환에게 피아노란. 잘하는 거다. 재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느끼고 나서 내가 잘하는 거 뭘까 해서 시작한 거라서. 정동환에게 피아노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 그리고 어쩔 때는 사장님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 사장님이 계시기에 또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굶지 않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그새 의지박약으로 바뀌어서 금방 포기해버리거든요. 오빠만의 다이어트 팁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로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자 식단 진짜 중요해요. 굶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요요 현상이 너무 극심하게 와서. 두 번째, 운동. 근육 운동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격하게 하지 마세요. 저도 요요 겪어봐서. 어쨌든 요요를 다이어트를 반겨줘. 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곡 스타일이나 장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힙합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아, 둘 다 근데 동환 씨는, 그죠? 그럼요. 힙합은 늘 제 인생이고. 심지어 동환 씨 랩도 진짜 잘하시거든요. 민수 씨도 저 영어 랩 잘하시잖아요. 저는 그 하나, 원툴. 아, 저는 나중에 할게요. 또 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 곡팁 원탑을 반겨줘. 김민석에게 와플이란? 수많은 행복 중에 하나. 거기에 아이스크림 올려 먹으면. 근데 그 지방이 굉장히 함량이 높지 않나요? 그러면 당신은 드시지 마시고.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 고칼로리를 반겨줘. 이번 초대 앨범 곡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은? 네가 떠올라. 초대지 않을까요? 가장 저희의 색깔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멜로망스 그 자체다. 맞아요. 정말 민석 씨가 가사도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썼고. 저도 이렇게까지 제가 트랙을 많이 써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민석 씨한테 자랑을 했었어요. 야, 봐라 해가지고 쫙 한번 보여주고. 근데 그렇게 큰 감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맞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들인 건데. 와우. 어쨌든 초대를 반겨줘. 오랜만에 나온 앨범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싸땡월드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6,000명의 민석이도 있었고. 10 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학번 민석이어가지고. 민 이름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막 시험 끝났음 키 연락 많이 하삼 호호 막 이런 거 돼 있고. 진짜 귀엽다. 네. CF 찍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심원수 침대라던가. 찍을 생각이 없겠나요? 안 들어오니까 못 찍는 거예요. 네, 여러 번 자유 찍죠. 시몬스를 반겨줘. 혹시 해외 투어 생각 있으신가요? 정말 직접 뵈면 진짜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흑흑. 해외 투어 생각 당연히 있는데 불러줘야 갑니다.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해외 투어를 반겨줘. 멜로망스 오빠들 혹시 팬미팅 할 계획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시켜주세요 좀. 근데 이제 역병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역병? 역병 역병. 그렇죠. 아, 동아님 MBTI에 과몰입 중이라던데 이것까지 MBTI로 구별해봤다 하신 행동이나 상황이 있을까요? 연주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약간 이 MBTI일 것 같다라는 것도 요즘 좀. 뭐, 기타리스트로 설명하자면은 되게 좀 약간 펑키한 리듬을 좋아하는 그런 연주자들한테는 제 약간 ENFP인데 이렇고, 좀 감성적인 좀 다리 꼬고 이렇게 좀 재즈 연주를 즐겨하는 기타리스트는 약간 INTP. 진짜 과몰입해요. 지금의 멜망이라는 타이틀이 부담된 적은 없나요?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동환이가 옆에서 연주해주는 걸로 되게 의지 많이 돼서 엄청 부담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부담스럽군요. 부담을 반겨줘. 좋아요.
멜로망스의 음악을 들으면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어요. 꿈이 먹고 솔직하고 담백한 노랫말에서 느껴지는 설레임이 좋아요. 꿈이 먹고 솔직하고 담백한 거 진짜 좋아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사랑해라는 말은 꼭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라서. 맞아요. 민석 씨가 문자로 가끔 갑자기 사랑해라고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하나의 노래로 기억된다면 멜로망스의 어떤 곡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선물이 가장, 그리고 그 한 곡으로 이제 많은 추억을 또 얻었으니까. 맞아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팀으로 기억되고 싶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이런 시간이 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거리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앨범 초대를 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고수온 노든야에서 당신의 블랭크를 채워보세요. 채워보세요.